안녕하세요. 꿀팁원의 채문아입니다. 여러분, 남들이랑 똑같이 먹거나 나는 진짜 조금밖에 안 먹는 것 같은데도 왜 나만 살이 찌지?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한 두세 달 동안 8kg를 빼고 지금 두달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도 제가 마른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살을 빼고 보니까 내가 언젠가부터 왜 계속 살이 쪘는지, 내가 많이 먹지 않았는 것 같은데도 왜 살이 쪘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나랑 같이 먹는 친구가 있어도 왜 쟤는 안 찌고 나만 살이 쪘는지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진짜 몇 개만 지키니까 식단 막 빡세게 안 해도 요요 없이 정말 두달 동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재경이가 도대체 살 어떻게 뺀 거냐고, 안 먹는 것 같지도 않은데 비결 뭐냐고 물어볼 정도였거든요. 살 빠지는데 좋다, 이거 최고다, 이런 것보다 내가 진짜 왜 살이 계속 찌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고칠 수 있겠더라고요. 또 근본이 오늘 납치셨습니다. 그 이유 오늘 싹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혈액순환이 안 되고 다리가 계속 붓는 분들이에요. 몸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 salt 살이 진짜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꼭잘 시켜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골반이 틀어져 있다. 이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으실 텐데, 특히나 여성분들은 살을 많이 뺄순 있어요. 빼는데 빼고 나서도 쉽게 원래 내 몸무게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골반 틀어짐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건강 프로에서 막 골반 맞추기, 골반 다이어트 이런 게 엄청 유행했단 말이에요. 골반이 삐뚤어져 있는 걸 많이 맞춰주셔야 돼요. 관리를 받으신다면 저는 골반 관리를 받으시는 거 너무 추천드립니다. 다들 돈 쓰지 마시고. 그다음 세 번째는 꽉 끼는 팬티를 입는다. 이게 첫 번째 말한 그 혈액순환이랑 관계가 돼 있는데, 내 몸에 맞지 않은 꽉 끼는 팬티를 입잖아요. 그러면은 엉덩이 밑에 뚱 엉덩이가 생기고, 특히나 제가 괄사로도 사타구니 꼭 풀어주라고 했잖아요. 사타구니 쪽이 꽉 껴버리면은 온 다리가 다 붓기 때문에 이 위에까지 안 부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 나같이 하시는 분들은 진짜 꽉 끼는 속옷 입지 마시고, 그 무봉제 라인 팬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약간 넉넉하게 입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은 당을 많이 섭취하는데, 그 중에서도 단 음료를 너무 좋아한다.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콜라랑 사이다가 들어가겠죠? 제가 살을 뺄수 있었던 정말 가장 큰몇개 중에 하나가, 제가 탄산음료를 진짜 많이 줄인 거예요. 100캔을 먹었다면 한 캔을 먹었거든요. 제가 남자친구한테도 세상에 아는 사람 중에 단거 제일 먹는 사람이 저라고 말 듣고, 아, 이거 못 고치면 나살 죽어도 못 빼겠구나. 저 진짜 이번에 빼고 싶었거든요. 당을 나도 무의식 중에 섭취하는 게 아닌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트 같은 거 되게 살 빠지시는 줄 알고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시중에서 파는 요플레 같은 거는 당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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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있어서 그것보다 삼겹살을 먹는 게 살이 덜 쪄요. 진짜 무섭죠. 그 다음은 정해진 시간이 아닌 시간이 들쑥날쑥하게 밥을 먹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살이 여러분 되게 텔레비에 자주 나오잖아요. 호르몬의 문제, 정말 과학적인 문제. 이 비만이라는 게 진짜 일반인의 의지로 안 되는 과학적인 호르몬 문제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막 칼같이 지키진 않았어도 30분 전후로는 계속 지켜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음은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한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빵, 면, 라면 같은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게, 아, 나 오늘 밥안 먹고 빵 하나만 먹어야지 하면 그빵 하나는 작으니까 살이 안찔것 같잖아요. 이게 요것보다 살이 더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먹는데 내가 뭘 조금 먹는지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정말로 안 좋은 게 면이래요. 제가 그나마 너무 다행인 게 제가 면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너 진짜, 하나님이 복 준줄 알으라고. 면안 좋아하는 거는 최고의 진짜 복이라고. 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면 끊기가 그렇게 힘든데요.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진짜 면 대체 식품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곤약면보다요, 미역국수 있죠? 이게 그냥 제일 국수 같아요, 그나마. 그러니까 그런 거 드시고 다이어트 한다 할 때는 면이랑 빵, 정제 탄수화물 같은 거는 최대한 줄여주세요. 그 다음은 정말로 안 움직인다. 나는 9시부터 7시까지 일하고 저녁에 1시간 걷는데 나 이거 운동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보다 차라리 1시간에 5분, 10분씩 쉬면서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해주고 산책해주는 게 몸에 더 좋대요.
내가 너무 조금 먹는데도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생활 습관을 한 번만 보시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봤는데 그 신지님이 다이어트로도 되게 많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하나 방법을 찾은 게 어째 연예인이니까 계속 집에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계속 부엌을 왔다 갔다 하셨대요. 물을 마시고 싶으면은 물을 한번 마시고 컵을 가지고 마루로 가는 게 아니라 컵을 거기다가 두고 다시 마루로 가고 물 마시면 또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든 움직일 걸 만들어줬다 이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꼬물이 산책 때문에 하루에 30분은 무조건 밖에 나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되게 먹는 걸로 풀거나 폭식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살이 그래서 쪘거든요. 되게 스트레스를 먹는 거, 혼술, 혼맥 이런 걸로 풀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내 기분이 그런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되게 올라간대요. 근데 여기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되고, 정말 먹는 거 아니면 안 되겠다면 대체 식품들을 좀 찾아서 그걸로라도 좀 먹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은 잠을 잘못 잔다. 오늘 과학, 사이언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살을 빼면서 저도 느낀 게, 그냥 굶고, 그냥 운동한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정말 다 과학적인 거더라고요, 살 빼는 게.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을 많이 하네요, 제가. 과학적으로 여러분, 6시간, 7시간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은, 식욕 저절 호르몬이 줄어든대요. 그 반면에, 배를 고프게 하는 호르몬은 증가를 한대요. 이게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잘 먹고 잘 자야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정말 이게 딱 맞는 말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걸 어디서 너무 느끼냐면은 제 남자친구가 마케팅 회사를 해요. 근데 마케팅 회사를 하기 전에는 지금 살이 많이 쪘거든요. 살이 안 쪘었대요. 그거 제대로 먹고 제대로 하니까. 근데 마케팅 일이 야근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잠못 자고 계속 저녁 늦게 먹고 막 스트레스 받고 모든 게 악순환이니까 살이 많이 찐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는 회사 직원분들을 봐도 입사하고 살 찌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현대인의 고민이긴 한데, 진짜 이게 맞구나라는 걸 너무 느낀 소감을 짧게 말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느낀 마지막은 장이 안 좋다입니다. 모든 게 다이어트랑 다 이어져 있는 건 맞지만, 장은 여러분, 특히나 다이어트랑 너무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장이랑도 많이 이어져 있거든요. 저는 제 동생한테 너무 미안한 게제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아팠어요. 그냥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근데 이제 살면서 제 동생이 먹어야 될때 너무 못 먹었고, 저도 이제 한부모 가정에서 크다 보니까 저도 저 살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때 뭐 철이 들었겠어요. 저도 어리잖아요. 그제 동생이 만성 그 장염을 앓고 살아가지고 키가 되게 안 컸어요. 너무 장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가 학생 친구들 중에 키가 좀안 크는 것 같고 장이 안 좋다는 친구들은 당장 이거 엄마한테 보여주세요. 아빠한테 보여주던가. 이게 상관관계가 진짜 크대요. 그리고 특히나 다이어트는 너무 심해서 막 SBS 스페셜 같은데 장과 다이어트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장은 정말 좋아야 돼요. 장이 좋아지는 방법은 삼시세끼 제대로 먹고 인스턴트를 많이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균 꼭 챙겨 먹고, 저는 프로바이오틱스, 뭐 유산균 이런 거 진짜 꼭 챙겨 먹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그 요플레까지 만들어서 먹었었어요. 저희 아빠가 장이 안 좋으셨어가지고.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정말 꼭장 건강 지킵시다. 레모나들! 오늘 내가 남보다 더 쉽게 살쪘던 이유 영상 만들어 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제가 30대가 넘어가면서 진짜 살이 20대처럼 안 빠진다는 걸 굉장히 느꼈어요. 근데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느낀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 우리 친구들이랑 다 같이 공유하니까 다이어트 한 친구도 있으면 우리 같이 해요. 다이어트 진짜 같이 하고 어디다 선포를 해야 돼. 그래야 지켜.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영상에는 최대한 다 댓글 달아드릴게요. 오늘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